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종목 이름, 자, 매수가는요, 11,150원이고요. 종목 이름은 국제약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급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지금 주식에서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금 요새 그 방송에서 보면은 주식 한 지가 10일밖에 안 된 주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요 제가 말한 용어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 드릴게요. 자,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매수하고 매도의 이 공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매도가 많으면 주가는 하락하거든요. 원래 가격이 형성할 때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형성하죠. 그래서 주식도 이런 가격 결정을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수급이란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 제가 주간, 여기서 일간에서 보면은 지금 요 대목에서 자, 그대로 직각으로 한 60%를 그대로 급등했는데 그대로 내리 직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봉이라 그래요. 외봉. 외봉. 외로운 봉우리. 그래서 외봉이라고 그러고 그런 외봉이 나오면 다시 여기 외봉 근처까지 다시 회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쌍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먼저 그런 전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요 지점에서 대량 수급이 나와야 돼요. 즉, 매수가 강하게 붙었다는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급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터졌던 여기 거래량이 되겠죠. 이 거래량이 바로 수급을 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 수급을 붙였던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플레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내용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또 칠판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지금 우리 보면은요. 그 주식 투자 경력이 5개월 안 되신 동학개미, 즉 주린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린이 수준을 맞춰서 제가 그 국제약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약품. 자, 이 종목을 그 저는 이제 포인트를 뭐 보는 게 지난번에 4월 달하고 이번에 7월 달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하게 급등했던 그 동력, 그 이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영국에서 말이죠. 영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 좀, 그, 덱사메타손이죠. 덱사메타손. 요것을 그 긴급 투입을 했는데, 요 덱사메타손 양을, 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국제약품이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델타 후로렌정입니다. 약품 이름이라 좀 어렵죠. 요 델타 후로렌정이 덱사메타손의 성분을 약 소량으로 갖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수급이 발생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지난번에 코로나 치료제로 지목을 했어요. 요걸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아지트로 마이싱을 요거를 코로나 치료제 지명했는데 요것에 관한 성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아지트로 마이신 정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를 지금 현재 국제약품이 자기의 개량 신약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발생해서 올라갔고요. 자, 원래 주식이랑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자, 지금 이 회사가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된 방역 마스크,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마스크, 이거를 공장을, 국내 제약사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방역 마스크 공장을 국내 제약사에서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 세상에 공장 가동률이 거의 그 원래 100%인데 거기에 3배 정도가 돌아가면서 이 회사의 실적을
굉장히 기여, 실적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세 가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수급이 발생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본 다음에 일단은 저는 아까 제가 들어왔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수급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관련해서 한번 질문 있으면은 또 질문을 받고 대응하겠습니다. 질문 좀 주시죠. 네, 사실 뭐 국제약품이 그 전에는 이제 본업으로는 별로 이 주목을 못 받았지만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당히 핫한 종목 네. 탑3 정도 안에 들어가고 네. 있는데 네, 역시 뭐 모습 자체가 예, 1차 눌림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반등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미국의 경우에 이제 확진자 수가 한 8만 명 있다가 최근에 한 4만 명들이 조금 빠진 것이 있는데 네. 뭐 이런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는 백신 개발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왔으니까 이게 곧 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건 조금 관심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보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이라든지 그렇죠?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네네네. 이슈 자체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 네. 그 저도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그 스페인 독감 예전에 과거에 네. 동향을 조사해 봤더니 네. 그 스페인 독감에 제가 거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그 이제 의학자들이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거기도 1차 유행이 왔는데 소강수 들다가 2차 유행이 굉장히 크게 왔어요. 네. 그리고 3차 유행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1차 유행 끝나고 나서 여기를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백신이 준비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는 번지가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거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올해 날씨가 좀 추웠을 때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뉴스 플로우로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좀 활개를 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추가적인 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덱사메타손은 사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나 이제 있는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설령 이제 신약으로 인정을 받아도 네. 뭐 국제약품만의 경쟁력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제약품이 내수를 담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매니저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종목을 들고 왔던 것은 이제 주린이 수준에 맞춰서 들고 왔는데 요 종목이 올라갔던 그 이제 주식의 수급 발생 요인이 네. 그런 내수 관련보다는 제가 들고 왔던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가 수급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등락을 마칠 때도 결국은 코로나 관련된 포커싱을 맞추고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그래프 상태 수급상에 본다면 그런 내수보다는 코로나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네. 현재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신풍제약도 수급이 살아있고 다른 종목도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은 따라서 코로나 관련 동향의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10,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